지금까지 오늘 오전에 12시 정도 된것 같은데, 한 2시간 캐고, 머리뿌리. 씻는 게또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한 7번 씻었어요, 뿌리에. 흙이 많이 묻었잖아요. 간식만 조금 먹고, 이제 따듬어서 꼬독꼬독 말려야 합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키위 한두개 먹고 딸기 좀 먹고 따듬고 차를 또 좋은 차를 만들어 봐야죠. 제가 산거 아닙니다. 어제 기도하시는 분이 들고 왔더라고요. 키위가 골든 키위가 있고 그린 키위가 있지 않습니까? 골든 키위, 노란 거. 진짜 달아요. 숙성된 걸 사오셨나 봐. 오전에 조금 두툼한 잠바를 입고 일을 했는데, 오후에는요, 더 두툼한 거. 악양 거사님, 네. 따님이, 큰 따님이 거사님한테 보내주신 건데, 제가 뭐, 얻었습니다. 고사님 옷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요즘은 바빠가지고 기도하고 안에서 일하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살기 바빠. 딸기를 먹고 키위를 먹었어야 되는데, 달콤한 키위 먼저 먹고 딸기를만 먹으니까 맛있는 줄도 모르겠네. 딸기가, 이 맛있는 딸기가. 그래도 간식을 먹고 수분 섭취를 하고 오늘은 햇살은 없는데, 정오에 햇살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올라나 봐요. 심상치 않아. 해가 없어. 해가 있으면 햇살을 충분히 쪼이고 싶었는데,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늦게 뜨고 일찍 지니까. 일을 좀 해야 돼. 나 빨리 해야 돼. 비가 오니까 얼른 이거 짜듬어서 한두방에다가, 응? 이제 지저분한 거 다듬고 다듬어서 버리고, 좀차 크기로, 아, 얘가 안 되네? 두개 갖고 와봤는데. 차 크기로 잘라야 돼. 그래서, 아, 먹기 좋을 만한 크기, 응? 잘라야, 이게 이제 덮고 하면서 제대로 되죠?
옛날에 우리 때는 나에서 자랐어요. 맨날 흙바닥에서 놀고 소꿉장난하고 골목에서 애들 골목대장이 항상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그런 낭만이 없거든. 내에서 놀고 훅 주워먹고 그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이 강인했다고요. 면역성도 강하고. 지금은 어제 흙을 도시에서 아니 서울 같은 데는 아무리 걸어 다녀도 흙이 하나도 없더만. 예? 저도 서울에서 좀 잠시 살았었거든요. 용인에서 또 템플스테이 한다고 또 있었고 서울에서도 좀 기도한다고 좀몇 개월 있었는데 흙이 없어요, 흙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가 한 여섯 일곱 번을 씻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씻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뿌리기 때문에 틈에 흙이 있으면 그거는 약재하면서 찌고 말리면서 빠져요. 웬만한 거는 이렇게 굵어요. 잘 그거 되지도 않아요. 노랗게 안에가 진짜 여기 되죠. 진짜 여기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따듬어서 이제 좀 꾸덕꾸덕 말리고 씻는 것을 하는 게이 일이에요. 이게 작년에는 제가 친한 수녀님이 몸이 조금 약하셔서 제가 저기 뿌리를 캐가지고 한번 쪄서 덮어서 드렸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너무 좋다고. 수녀님들은 피정을 가거든요. 또 이렇게 그 주위에 따라서 그때 피정 가가지고 그걸 먹고 감기가 있었는데 좋았다고 그러셔서 제가 수고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이 모이가 뭐 어휴, 숲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가 좋다,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마다 이렇게 약성이 하는 게 다르긴 해요. 뭐, 그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도.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약을 쓰고 좀 말린 게 조금 놔둔 걸로 제가 끓여서 먹어봤는데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래서 신장에 관계되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변량이 늘어요. 늘어요. 많이 늘어요. 그리고 뿌리는요, 겨울 뿌리들은 다 극렬이에요. 아주 열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게 따뜻해야 사람을 치료하지 않겠어요? 따뜻해야? 아까는 그 모이 뿌리 씻다가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수돗이 됐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뭐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잘못하다가 좋은 거 영상도 막 날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뭐. 언제 알았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의 변화는 오더라고요. 영상 하나 날려버리니까. 어우, 이 옷이 참 좋은 것 같아. 따뜻해요. 아, 뒤에 햇살이 좀. 회사리 좀으로. 저쪽이, 아, 남쪽이구나. 해가 남쪽에 있네요. 반가워요. 해가 뒤에서 딱 쬐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까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애들 숨어 있었거든, 애들이. 그래서
이 햇살 하나가 딱 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이거는 칡뿌리. 칡뿌리가 머위뿌리랑 엉겨가지고 이것도 같이 해서 내일 비가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오늘 다 다듬어서 꼬도꼬도 말려놓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찌는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강의할 때 월요일날 강의하기로 했어요. 구독 강의 듣는 사람 두세 명 될까요? 누가 저를 뭘 보고서 강의 들어주겠어요? 이 무명의 응? 농부를. 네. 거기 가서 이제 머위차 한잔 마시면서 맛평가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보세요. 보이시는 거 모르겠다. 또래요. 머위뿌리가. 진짜라니까요, 이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와. 아우, 향. 아우, 꿀내리는데? 오래됐나봐요, 물풀이가 된 지가. 향, 아우, 꿀내리는데? 또 좋아요. 이런 뭐를 차를 하든 뭐를 하든 손이 엄청 가요. 오늘의 목표 다 다듬어서 꼬독꼬독 말리는 것까지가 저의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이에요. 오래된 뿌리들은 썩은 것도 많고 그래요, 중간에. 애들이 막 번식하면서 자기들이 뿌리를 자기 자체내서 자기들이 탈락시키거든요. 탈락시킨 놈들은 우리도 탈락시켜야죠. 저것들이 탈락시켰는데 제가 붙잡고 있으면 뭐 한대요? 같이 탈락시키는 거죠. 노랗고 이 좋은 것만 딱 해서. 아, 왜 그래? 다 갖다 먹었잖아. 너희들이 은행도 다 주워갔잖아. 싹 다. 됐어. 우리 강아지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햇도는 걸 보면서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자기 운명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요, 자기들한테. 그냥 네가 이제 요번에는 강아지 몸을 받았으니 그래, 내가 밥은 꼬박꼬박 챙겨줄게. 응? 그리고 내가 너희들 하는 거다 해줄 테니 공부하거라. 그래서 한번더 진화하거라. 한번더 진화하거라. 그렇다고 사람이 뭐 강아지보다 낫다고 그런 거 있습니까? 강아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지만 사람은 그래도 마음대로 자기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몸으로 공부하기 가장 쉬운 거죠.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옛날 성인들이. 사람 몸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요, 거북이가요 천년을 사는데 천년에 한번 숨을 쉴수 있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바다의 거북이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숨을 쉴수 있냐면요. 바다에 판자에 자기 거북이 목에 딱 맞는 구멍이 있는 판자를 만나야 쉰대요. 그거만큼 어렵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사람을 태어난 거, 사람 목숨 너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소중한 목숨이라고. 사람 목숨이. 그래서 사람 몸 갖고 있을 때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나.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겁니다. 각자 집에서 지금 처음에 뭐든지 어렵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나중에 보면 능숙해지잖아요. 마음 쓰는 것도 처음에 참 어렵잖아요. 좋은 마음 쓰고. 마음에 성내는 마음이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내가 뭘 탐하는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도 좀 멈출 줄 알고 그러는 게요. 자꾸 마음에 노력을 하면 차츰차츰 없어지겠죠. 인신난득이여 불법난번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옳은 법 만나기 어렵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라는 거 언제든지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펼쳐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지식 언제든지 검색해서 알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요. 마음만 잘 쓴다면 천국인 거죠, 이 자리가. 마음만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만졌나? 다시 손봐야겠는데. 그렇게 씻었어도 자연 속에서 새소리 벗삼고 강아지 친구하고 벗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다 욕심은 다 멈추고 더 이상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죠. 뭔가가 나의 욕심이 끼어서 욕심으로 하면 다 어긋나요. 그런 일들이 뭐냐면 남을 이익되게 하는 쪽으로 내가 돈을 더 가지려 하고 돈을 더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이익되게끔 하는 그런 재물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 그 몸뚱아리 하나, 그거, 더 좋은 거 걸치고, 더 좋은 거 먹고, 너무 남의 살더 먹고, 응? 좋은 와인 마시고, 뭐 좋은 지갑, 그런 거 하고자 지나친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외국을 몇번 다니다 보니까, 뭐 인도도 갔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면세점 같은 데도 가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다 그거더라고요. 기껏껏 해봤자 좋은 지갑 가지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응? 좋은 술, 응? 좋은 술, 뭐, 그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몇십만 원짜리 뭐 와인 같은 거, 뭐, 꼬냑 같은 거, 예. 보니까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시계. 그리고 뭐 이제 일반 말하는데 이제 뭐 좋은 차. 좋은 차도 뭐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뭐 몇수십 대막 가지잖아, 있는 사람들. 지나쳐요. 지나친 거예요. 다 허망한 것이에요. 물거품과 같고, 응? 천둥번개와 같다 그랬어요. 물옷 입는 바 상이 다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에 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후추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허망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던가요? 다 허망하잖아요. 나한테 옆에 있었던 귀중한 친구나 부모나 내 조상님들, 내 곁에 안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라도 있는가요? 없잖아요. 다 그렇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가지려 하겠어요. 이 마음자리 하나 말고는 가져갈 게단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 하나. 말도 안 되는 남의 재물 욕심내는 사람 보면 고마 콩아, 너도 너글너글 들어라. 분명히 하고 스님 이야기하는 거. 뿌리가 그러게 계속 일하는 걸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고요. 제가 이거 다 다듬고 나면 이제 바람이 알아서 말려줄 거예요. 말려주면 이제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할 거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농부 승조, 승려는 승조는 이 양이요. 이거요. 3시간은 해야 될것 같아요. 3시간은. 따듬는 거. 제가 천천히 일을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